차가 또 이상합니다. 엑셀에 발을 떼기만 했는데 RPM이 너무 높아요. 이러다가 항상 증상이 나오는데 오늘 좀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일은 바쁘고.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10분째 차가 지금 공회전 RPM이 뭐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자기 혼자 이게 왜 이럴까요? 일단 기사님은 불렀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실린더에 혼합기가 뭐 갑자기 많이 공급돼서 이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게 10분 넘도록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건 제어장치 문제 아닌가요? 문제는 이 차를 고치러 가면 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네 매뉴얼대로. 기사님이 도착한 모양입니다. 아, 지금 차를 주차장에 주차했고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지금 RPM이 너무 높고 뒤로 났어요. 발은 브레이크에 있고 지금 주차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M이나 파킹으로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걱정되네요. 지금 그 현대 뭐죠? 저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지금 긴급 출동원 불렀습니다. 와서 좀 체크해 보라고. 분명히 제가 시동을 끄면 리셋돼가지고 안 나올 거라서 지금 촬영 중에 있어요. 뭐 좀 이따가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피로 놔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보이시죠? 지금 차 상태가 이렇습니다. 차는 브레이크에 있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러다가 급발진이 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연료 공급이 과하게 되는 구간을 지났을 텐데도 계속 지금 RPM이 높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와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평소에는 이러지 않는데 오늘 갑자기 뭐 좀 날씨가 습기가 좀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지금 불안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못 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모습까지 사고 나는 것까지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는데 이 증상 때문에 기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체크하러 오신 분이 뭐 체크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까지 제가 업데이트 해볼게요. 이 차는 뭐 센터에 넣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제 차는 엔진을
두 번을 바꿔줬어요, 현대에서. 세 번째 엔진인데, 바꾼 다음에 한 10만 정도를 탔는데, 보통 차가 10만 정도 지나면 이렇게 이상한 증상이 나올까요? 이렇게 비싼 차들이? 보증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기간도 5년이 넘었고, 차 운행 거리도, 같은 증상은 계속 달고 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운행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고쳤다고 타라고 하니까 탔지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제돈 들여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안 가는 거죠. 무상으로 고쳐줄 때 같으면 조금만 이상해도 입고를 시켰는데 이제 제돈 내야 되니까 쉽게 가지겠습니까? 미국이라면 안 그랬겠죠. 저 지금 몇 분째 지금 RPM이 거의 지금 3000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증상이 뭐예요, 이게? 진짜 황당하네요. 발은 계속 브레이크에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엔진을 소모해야지만이 저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어쩌면 지금 연료를 분사해주는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오면서 제가 신호 대기했다가 이렇게 발을 떼보면 엑셀에 발을 안 올려도 시속 60km까지 자동 변속 되면서 차가 계속 올라갑니다. 일단은 기사님이 근처에 오셨나 봅니다. 일단 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보고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